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1위는? 어떤 브랜드가 제일 인기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MZ세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는 세대를 말합니다. 5위 톰 브라운. 이 브랜드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인스타나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듣기는 했어요. 4위 발렌시아가. 신발로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발렌시아가 맞아요. 요즘 많이들 신고 하더라고요. 비싸겠죠, 이것도?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3위 오프 화이트. 처음 들어요. 아, 진짜요? 유명 오프 화이트도 약간 그렇죠. 그래요? 네. 옷가게? 네? 아, 옷도 있고요. 네. 그래요? 2위 구찌. 그래도 제일 친숙한 브랜드. 구찌 아이가. 1위 메종 마르지엘라. 아, 메종. 메종도 비싸죠. 처음 들었어요, 이것도. 아, 진짜요? 메종 그렇게 탁탁 스티치 있는. 그렇다면 이 MZ세대가 선호하는 품목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위 숄더백. 4위 클럽백 및 파우치. 3위 지갑. 2위 3위 1위 스니커즈. 신발이 제일 인기가 있는 품목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저는 근데 원래 브랜드에 별로 관심이 없기는 한데 이 품목에서 스니커즈가 1위인 게 조금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저도 약간 신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M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 뭐 좋아하는 품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